이성태는 대한민국 100대 기업 상방울의 전 회장이다. 과거 전북 전주의 폭력 조직인 전주나이트파 두목이었던 김성태는 지역의 큰 사채업장을 운영하여 돈을 벌었는데 2006년 불법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태의 주요 고객은 기업 인수 주가 조작범들이었는데 배부업을 하는 것보다 주가 조작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보고 배부업을 때려치고 스스로 주가 조작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타켓이 된 것이 당시 전라북도 일산의 향토기업 트라이로 유명한 쌍방울이었는데 불법적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300억을 들여 쌍방울을 인수 실질적인 대주주 및 회장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인의 회사가 된 쌍방울로 더욱 과감하게 주가 조작을 벌이다 마침내 검찰에 잡히게 되었으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손방망이 처벌은 물론 추징금도 단 한 푼 내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이 레전드이다. 김성태는 쌍방울 외에도 6개의 상장사를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조인 17명, 관료와 정치인 11명을 그 사회이사로 임명하여 한 자리씩 챙겨주었다. 그 중에는 검사들도 있었는데 그의 레전드인 건 그냥 검사가 아닌 그 당시 사건을 기소했던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가 지금 쌍방울 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검사가 누군지 말하진 않겠지만 고향은 전라도 광주이다. 이러한 자금과 인맥을 바탕으로 각종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그 핵심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억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과 함께 실제로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로 임명되었는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 평화부 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은 현재 쌍방울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그 당시 23억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제보자가 있었는데 아들 딸 보고서라도 절대 자살 안 하겠다고 글까지 썼지만 유서한 장 없이 갑작스레 의문사당해버렸는데 그 배우가 누구인지 모두가 한 사람을 의심했지만 이재명은 어쨌든 삼가구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북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국을 통해 북한의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에 로비한 돈이 무려 7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에게 칭찬이 담긴 친필 편지도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반역죄에 해당되는 중죄이다. 이러한 수많은 범죄에도 수사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시작되었는데 증거를 모으고 체포를 하려던 찰나 김성태는 돌연해외로 도피를 해버렸다. 김성태는 해외 도피 과정에서도 돈을 팡팡 쓰며 황제도 피라 불렸는데 태국의 자리를 잡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절대 귀국하지 않는다. 여러 장치를 해놓아서 잡힐 걱정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고향에 김치랑 먹을 것을 받는 등 대범함도 실제로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 탱크로 아가씨도 3명이나 공수해 맛있게 먹은 것으로 전해 최근 들어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국내외 조력자들을 검거 수사망을 좁혀오자 김성태는 또 쇼부를 시도하였는데 내용은 이재명에 대해 다 불태니 한 번만 살려달라 했지만 지금의 검찰은 범죄자와의 협상은 절대 없음을 밝히고 단칼에 거부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최근 태국 현지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김성태 검거에 성공하였는데 체포 당시 양성길 현 쌍방울 회장과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수비남같이 송환 거부를 하면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체포 이틀째 존나게 처맞았는지 마음을 바꿔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 곧 국내로 입국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또 야당 대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 입국하게 되자 이재명에게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번에도 그런 사람 모른다고 몰루를 시전했는데 이재명이 모른다고 했다는 건 정말 잘한다는 뜻이고 보통 3일 안에 구라가 들통난다는 뜻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재명이 모른다거나 본 적도 없다는 사람은 모두 죽었다는 것이다.